시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니 LG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기 전에 아직까지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 못하셨다,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체험 기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혜택들, 다양한 정보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LG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이 기사를 봤어요. 중국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배터리 3사 다 합쳐도 못 이기는 회사. 뭐 2차전지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업인지 딱 나오겠죠? CATL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좀 답답한 이 제목인 게 뭐냐면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다 댓글에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도 알죠. 중국은 자국 배터리사에다 몰빵해 준다. 아유, 정치인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중국은 자국 제품만 팔아도 모든 물품이 세계 10위 안에 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CATL을 빼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오는 통계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사실 어쨌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점유율을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사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뭐 제목이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슬라 탈환. 아,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고 500으로 2500이었죠? 2500에서 500 됐다가 1000 돼 가지고 다시 분할 한 해 만에 한 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1100슬라. 이 성장주의 대표 주자. 이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스, 석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2차전지 관련 혹은 또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가 열심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 2차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혹시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럽 첫 생산 공장이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 기가팩토리, LG엔솔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를 주로 생산한다. 모델 Y에는 현재 LG엔솔의 2170, 2170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테슬라 응원하면 되겠네요. 더 볼 필요 없겠네요. 테슬라 열심히 응원하고, 테슬라 주가 화이팅 해라. 그리고 테슬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이 뭐 어쨌네 저쨌네, 금리가 어쨌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쨌고 다 떠나서 테슬라가 올랐나 안 올랐나만 봐도 충분하다. 농담이고, 그 정도는 기본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테슬라 효과,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머물렀습니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 중형주, 소형주, 소형주는 아니고 중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다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 에코프로, BM이 가시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뭐 되게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기업입니다만, 그런 악재들이 뭐 일단 시장에서 한번 반영을 해줬고, 워낙 뭐 기술력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것은 에코프로, BM 그룹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한 LNF 소재죠. 반도체 이슈 불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쭉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원가가 올라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생된 재료 모멘텀이 뭐가 있죠? 바로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어제도 실제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이것도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사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거 가지고 이 이슈 가지고 한두 번 출렁일 수는 있겠죠.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계속 이거에 뭐 전전긍긍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44만원 45만원 구간이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 44만원이 아이고 여기고 45만원이 여기네요. 예. 최근에 계속 움직이다가 투매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럼 이제 45만원 위에서 시작을 할지 45만원을 뚫고 열심히 올라갈지가 이제 향후 LG 엔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때 계속 45만원 끝자락에서 반등 주고 끝자락에서 반등 주고 끝자락에서 반등 주는 흐름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지만 이걸 뚫고 올라왔을 때는 강력한 또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잠깐 보면은 총 거래량이 48만주, 49만주가 터졌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거의 뭐 절반 정도 됐다. 그러니 주가가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보다 높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